이상 네트워크스의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공식 파트너 이상 네트워크스의 유성훈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알리바바닷컴 굉장히 유명한데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사이트인지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한국 유저분들께서는 외국 전시회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알리바바닷컴을 보시고 그리고 네. 아시고 알리바바닷컴 사이트에 직접 가입을 하시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자체가 전체 다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리바바닷컴 본사가 항주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상 네트워크스가 2010년도부터 알리바바닷컴과 파트너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국내 분들께 알리바바닷컴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실 때 그걸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네. 해결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자체가 영문 사이트도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찾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네. 조금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네. 알리바바닷컴을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첫째 날 전시 첫째 날에 온라인 수출 전략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이런 네.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는데 예. 지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 9조 8천억 원이라 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금액이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그렇게 많이 그 온라인 쪽을 통해서 무역을 하시는 네. 거는 아니에요. 근데 90% 정도는 관심은 있지만 네, 아직 그 중에서 그렇죠. 30%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해보신 경험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현실이라서 저희가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가지고 국내 분들에게 온라인 무역은 현재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온라인 무역을 하면서 어떤 점들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접하시고 접속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네. 팁 같은 거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네. 일단 그 셀러의 입장에서는요 네. 제품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런 바이어스라는 탭이 있어요. 네. 바이어스라는 탭을 갖다가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중고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고차 예예 네. 예. 그럼 지금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중고차를 사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중고차 쪽이 필요합니다라고 예, 쭉 이런 구매 공고를 올리세요. 네. 그러면은 그 셀러분들은 이 구매 공고를 보시고 클릭을 하셔서 바이어의 정보를 보시면서 직접 그 수출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네. 프로덕트 서플라이어스라는 탭이 네.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라는 탭을 누르시면은요. 네. 직접 그 중고차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올리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네.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국가별로도 네. 예, 서플라이어 로케이션이라고 해서요. 국가별로도 어떤 국가에서 어떤 업자들이 지금 네. 제품을 올렸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직접 그 회사 쪽으로 컨택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네. 예, 보시면 서플라이어스를 누르시면은요. 네. 보시면은 이 중고차를 갖다가 팔고 계시는 전 세계 업자들이 그 회사명으로 해가지고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을 한번 제가 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그 회사명이 나오게 돼서 약간 저기하긴 한데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예 지금 네. 인터넷이 조금 느리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 중고차를 팔고 계신지 바이어들이 직접 보시고 바로 컨택하실 수 있는. 굉장히 비용 쪽으로도 굉장히 절감될 수가 있고 시간 쪽으로도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수출의 어떤 길이라고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온라인 무역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예, 앞으로도 예.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